30%라도. 아 그래. 아 30%라도 계속 쏟아보면 맞는 게 이치인데 오지 안 맞아. 아 저 먹고 싶다. 아아 안돼 가면 죽어.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는 거 난 알고 있어. 지금 장전할 타이밍이라. 오, 지금 갑니다. 와 좀비는 귀신같이 잘 맞춰. 이럴 때는 어 중요할 때 90%는 안 맞추는데 어? 쓰레기 같은 못 가요 이제. 저기 100% 있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I've got eyes on an advanced position. 100%, 한 1000%, 군대 시합 안 나오네. 이 서 있는 데가 딱 측면 잡기 좋은 데인데 문제는 경계는. 아메리카 fuck yeah. 이거 어차피 시 안 되잖아. 이건 어차피 잠복이야. 이거 너도 이거 Rolling. Pay attention. You think they'd learn. Moving to Overwatch. Don't start none. 턴제한 없는 미션을 바로 이용해 먹어야지. Ready to engage. 나 그동안 턴제한에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어? 또 세우는 거 봐. 38%. S컴 이 몇 개 까봤는데 애들마다 모든 애들 회피 값이 다 다르더라. 숨겨진 값 같은 건데 어떤 놈은 측면 회피가 높고 정면 회피가 높을 수도 있고 루머에서는 그걸 회피로 대강이나마 표시해. 뭐야 그건 한마디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홀로그램 발랐는데 33%야. 체다. 얘들 좀비는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 저기 얼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모드였지? 이따가 봐줄게. 내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아, 그냥 달려가기에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연병을 재매 죽겠네 진짜. 보람상자 무대예요. 저게 롱어에서는 되게 어? 와, 이 미션 꿀이네. 이 미션은 꿀이다. 딱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이 미션은 꿀이다. 저격병 많이 들어가면은 이번에 막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천물이 막 다 쓰면서 엄청 못했거든. 근데 이 미션은 꿀이네. 아, 자비 150이라서 그런가? 자비 100이면 어땠을까? 자비 150이어도 힘든 미션들 있거든. 임프레시브 워크 커맨더. 이러면은 신병이 되게 많이 올렸어. 듀크 누켐은 신속 조준을 찍읍시다. 얜 조준이 좀 딸려가지고 중화기 강습 예반. 닌자! 겐지가 죽으니까 닌자가 또 새로운. 와, 계좌야. 엄청 많이 얻었어. 와, 이 미션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탈출 미션이 아니라 다 죽이는 미션이잖아. 이 미션은 오히려 자신 있으면은 그 잠복을 한 100%만 맞춰서 가도 되겠다. 이게 시체 다 줄 수 있네. 진짜 좋다. 보급 짱짱이야. 시체 맨날 도망만 하니까 시체 못 줍는데 이번에 시체 주선. Work is well underway, Commander. 보급 습격을 되게 잘해야겠네요. 정보 모집 보급 한 명 정도는 이제 보급에 좀 더 힘을 주자. 이제 곧 트레이서 구하러 이지가 출동할 시간이거든. 가자. 혼자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잠입이야. 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망해. 그래도 롱어가 그 한 번에 목숨을 딱 끊는다 보다는 뭔가 이제 그 내 팔을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 가져가고 천천히 날 죽여. 원래 XCOM 2 오리지널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데 병사가 워낙 이제 다 정해만 쓰니까 게임을 이제 천천히 막 말려주고. 탈출로가 메탈 기어 이지 그라운드 제로 외계인 캠프에 잠입해서 포로가 된 레나우스턴을 보시다. 아, 탈출 경로가 또 괜찮아. 이제는 할 수 있다. Enemy sighted. 오씨. 아씨. 아, 저 드론. 말려 죽여. 이거 완전 어크 3에서 우방 테러지로 프로 언데드 말려 죽이는 거 아니냐? 아, 미친. 이 드론 위치가 아주 황금. 고지라 스네이크. 다른 게 찾아보자. I'm on the move. 왜 한 명만 왔냐고요? 여기를 깰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중요한 인물. 여기서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죠. 와, 틈이 없어 이 시불장 새끼. Already there. 와,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맵팩 아니야? 움직이는 거 보면 완전 맵팩이야 이 새끼들.
예, 진짜 방풀이다 이거. 내가 맵팩이라 하니까 쫄려서 이제 양심. Firebrand has a limited window to provide extraction. 양심상 지금 빠져주는 거. 방패 방패. 여기서 이 건물 안에만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 맡았습니다. 아이씨. 엘더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물결표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점프샷 못하는 찐따인지 물결표. Moving to designated position. 엑스컵 온다고 진돗개 둘 올렸다. That doesn't look like something you'd used to. 깜짝이야, 야. 조용해. 한 마리 여기까지. 이제 걸려. 이제 튀어야 돼 빨리. 레나 옥스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됩니다. 임무만 완료해라 제발. 이지 붐! 이러니까 안 오지. 뭐야? 왜 너는 못 움직여? 다른 애들도 저기 튀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튀냐? 튀는 길. 아, 여기 있다. 뭔 문을 열어야 얘만 지금 안 움직이잖아. 뭐야? 호출된 거야 이거? 얘는 바로 튈 수 있거든? 다른 애들은 잠깐 달리기 비교. 너는 여기까지, 얘는 저기까지. 트레이스 왜 안 돌아와? 잠깐만. 야, 왜 안 오냐고? 왜 이래? 포지션 컨펌드. 야, 뭐 저기라도 된 건가? 제접해야 되나?
이게 타락했나봐. 아씨. I'm on the move. 버그 존망캠. 여기까지 언제까지 버티라고? 나가야 되지. 1호! 없는 게 있다고? 아니 근데 이게 끝이야. 이미 나 이미 끝이야. 나 치워야 돼. 목스턴 이더리엘님의 정신집에 굉장해요. Solid copy. 이미 쳐야 돼. 턴 시간이 없어. 이 턴밖에 안 남았어. 다시 로드가 안 돼요. 처리는 처리는 그래서 처리니 로드 안 되니까. 아, 먼저 갑니다 선생님들. 셋 중에 한 명은 살아오세요. 용감한 친구! 스태터스 컨펌드. We've secured a civilian contact. 안 돼! 와, 이게 이렇게 깨지네, 그래도. 스태터스 컨펌드. 미션 accomplished. 이게 깨져 이게. 가장 많이 공격당한 병사. 트레이서는 못 데려갔나 그러면? 버그인가 본데? 병사가 잡혀가면은 도출을 못 해나 봐요. Probably still wondering what hit him. Let's keep it up, Commander. 캬, 진급까지. 이제 다음 미션에 트레이서가 위도우로 변해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1개 행동력을 소모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복 프로토콜이 경계해줘도 괜찮은데 얘도 지금 되게 아쉬워. 지금 너무 상태 이상이 치명적이라서 턴 제한에서. 혼란, 기절, 공포, 20분명. 경계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냥 회복 프로토콜 해봅시다.
뭐야 사망 쳤어? 아니 왜? 아 이건 버그네. 버그구나. 꽤 오래 왔는데 그래도 이거 기준으로는 오래가 아니지만. 트레이서는 인간으로서 사망하였다. 물결 후 무모갱딩 물결. 차량에 목품을 줬지. 오, 7일! 좋습니다, 아주. 아, 이게 얘는 지금 일적이가 안 돼. 이더리얼 트레이서 녀석 오는 선택하고. 아, 근데 데려갈 애들이 없네. 하나. 목표물 처치니까 어떻게 잘 도망가면 되거든. 이것도 이더리얼 신통이랑 트렌드 하다. 신병 키워야 되는데. 4일 나라가 문제는 총을 너무 못 쏴. 도교병인데. 도교병은 진짜 총을 잘 쏴야 의미가 있는데. 총을 잘 쏘는 윤주를 데려갑시다. 5일 신병 하나 키우고. 트레이서, 늘 인생의 절반을 손에 보고 살았어. 이더리얼. 히토미 꺼라. 아, 이거 좀 약하다. 너무 약하다.
신병을 좀 더 키웁시다. 차라리 여기서 지금 한 명만 더 키우자. 신병 딱 지금 두 개 분대 정도 운영 가능한데. 해킹이다. 오! 하게 아니다 아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다른 미션 내가 못 가거든. 그러니까 아 얘까지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까지 여기서 신병을 뺄까 그냥? 신병을 빼야겠습니다. 신병을 넣을까 그냥? 아이씨, 아 미치겠네. 얘가 이걸 가져가고 너는 이거 여기 기술병이 있으니까 기술병이 파세 하나 더 가져가고 1701이 이더리얼링과 아기 청각 검은자님 이길고도 감사합니다. Incoming message for you, Commander. Patching it through to your quarters now. You ha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against the aliens over the past. 나 보급품 열심히 모았는데. I hope that your ongoing efforts will only lead to further success. 아, 저거 아직 안 했네. Avenger plotting new course. Market is open. 아씨. 뭐야, 외계인 물 찍으러 가는데 왜 사무실 아란이 없냐? 얼럭 이거 휴지 끈의 상태가. 기술병, 상병은 무조건 사야 돼. 병사는 뭐 사야지. 그런데 과학자면 살까? 136. 포탑잔이 하나 팝시다. 딱히 뭐 지금 쓸 게 없으니까.
오, 지금 삽니다. Thank you for sending additional support staff to assist me, Commander. 연구 시간이 33% 줄어듭니다. 트레이서는 이미 마음이 꺾여 버렸어요. Setting course for the Indian Regional Zone. 안타깝게도. 어! 잠깐만. 4일이야? 아, 이건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 아, 이건 무조건. 망명자 거칠, 과학자. 이것 4일. 못 가? 지금 10명밖에 없어. 걸러야지 뭐. 현재를 살아 미래를 사는 거 완전 행복회로 아니냐. Though it is intriguing. 새 연구, 레이저 무기, 전투 방어구, 예광 탄환, 합금 코팅, 방어 조끼. 사무스 아라니 퇴물이라는 것들은 이리다 작가의 브레인워싱. 사무스 봐라, 두 번 봐라. 레이저 무기. 엘레리움 코어를 제가 분해하면은 크리스탈 8개를 얻네. 기술병. 정밀 타격이지. 로켓 탐방. 요새와 20방어 보너스. 답은 거대한 폭발이다. 와, 또 치웠다. 영원히 치워라. 이거밖에 내가 지금 기술자 쓸 게 없다. 하나도 건설을 못해. 하나도 건설을 못하고. 땅만 파고 있어. 100%, 108% 장입함. 취약함. 적 대응 수준이 보통 100%면은 무난함 막 그런 건데 취약함 떴거든? 취약함이면 그냥 가봅시다. human VIP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Advent is being moved through this area. 생각보다 나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어떻게 뭐 아직까지는 되네. We'll need to secure the area and destroy the enemy forces. 이게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가? 병사가 지금 몇 명이 죽었지? 한 다섯 여섯 명 죽은 것 같은데. 빨리 망해야 되는데. 빨리 망해야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커스터마이징 좀 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지금 적을 안 주고 있단 말이야, 병사들한테. 아.
말씀드린 순간 새로운 친구가 보여. 맵은 좋은데. 아, 티어업이 됐다. 아, 티어업이 됐다 이제. We'll need to look for vulnerabilities if we're going to take that thing out. 티어업이 됐다. 아, 이건 심장들 어떻게 깨냐. 이제 각 전투에 특수병이 무조건 껴야겠네. 닌자. 야, 나 있게 말아. 달릴 거 알면서 일부러 신병 데려간 거 보니 다키스트 던전인가 그거지.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신병들은 준비하고 빙결보다는 낙뎀으로 깡 데미지를 더 주는 게 지금 나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아. 완료!
진짜 강 모르겠네. 아 몰라 뒤져. 미친 촉수 진짜! 와 이건 말도 안 돼! 와 진짜 이건 진짜 이거 너무했다 진짜. 아니 저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나보고 저런 요소를. 아니 애들 되자마자 그냥 쏴버리면은 그 맞추면 어쩌라는 거야 저걸. 경력관님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굉장한 훈련이군요. 그런데 왜 총알이 아픈 거죠? 피가 나는데 뭐죠? 와 아니 지금 애들 됐는데 왜 지금 행동을 하냐고. 미친 또라이 같은 게임이.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여기까지구나. 나의 전력으로는 여기가 한계다. 얘들은 못 이긴다. 아니 이거는 근데 저거 너무한데 그냥 한 발 죽여버려. 만난 터네. 아니 한 방에 죽이자마자 그냥 갑자기 그냥 의욕이 확 꺾이네. 못하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게 보통 에스컴1 같은 경우는 촉수가 기계류만 해가지고 이제 후반에 방어가 갖춰져서 무서울 때가 많은데 뭐 드론이야 한 방에 안 죽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저 뱀 새끼가 한 방에 팔을 꽂아버리잖아. 한 방에 팔을 꽂아버려 그냥. 순식간에 두 명이 세 명의 전투 훈련됐어. 이게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몇 월이지? 이 시간 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테크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겠네. 여기까지 지금 태직으로 돌아올 텐데 몇 월인지는 왜 중요해? 제사 지내주려고. 내가 전력이 뭐 많이 죽어가지고 약하긴 한데. 오, 다음 지구 갑니다. 무기는 아마 그 시간 안에 도저히 안 되고 현실상. 병사 계급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진짜 까다롭네. 개기면서 테크버 못하죠. 돈이 없는데 안 싸우면. 근데 나처럼 미션 안 걸을 수가 없어. 내가 4일 미션을 해봤거든? 그럼 그게 4일 안에 하려면은 3명에서 3명 정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야. 3명에서 못 깨. 3명에서 못 깨. 미션을. 롱어 그거 플레이하는 거 보기만 해야지 실제로 하는 건 정신 건강에 매우 안 좋고요. 이게 일단은 지금이 몇 월이죠? 내가 그래도 두 달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 3, 4일을 못 걸은다니까. 해봤어요? 3, 4인 미션을 해보잖아? 이건 도저히 못 깨겠다고 그냥 견적이 나온다니까. 도저히 못 깨. 도망도 못 가. 최소한 5인은 돼야 돼. 상대 3마리를 못 잡는다니까 아예.
You lived in one of the colonies for a few years before linking up with Central, right? Yes, one of the advantages of working with Advent. On the surface, it was very comfortable. But there was a price for that comfort. The millions of people in those cities don't seem to mind all that much. Yes, but Advent are always watching. Between their forces and the aliens themselves, they see everything. 정부에 몰빵해서 빨리 미션을 하는 거를 해야겠다. 어차피 보급은 그 처음에 땅 파가지고 개수 싸가지고 이걸로 돈 벌고. 저번에 보니까 게릴라 전술 학교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데. I am still hard at work on the current research priority, Commander. Commander, with the Advent officer currently in cold storage, we should perform the autopsy as soon as possible. 초반에 정보 몰빵을 해야 되고 잠복은 그게 아니에요. 기지를 숨기는 개념이에요. 인자 하나 넣고 정보 현질하고 노적발 매기술 찍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 4일 미션이 내가 얘기하는 게 한 명 보냈을 때 미션을 할 수는 있어. 근데 탈출을 못해. 비행기를 그러니까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발각이 되는데 이제 뭐 애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도망가기 전에 죽어버려. 막 혼란 같은 거 걸려가지고 도망 못 가고. 지금 몇 월이죠? 지금이 내가 5월 9일이거든요. 5월 때 되니까 이제 뮤턴이랑 애들이 티업이 됐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근데 지금 병사 수준으로는 그러라고 혼자 보내는 거다. 마하다 안 되면 고급 신형 11명 뽑기 몇 번 돌려라마. The ship isn't all that different from the old base. 여기서 이제 내가 병장급이 좀 있었어야 그나마. 가능하겠다. 병장이 어떤 스킬을 찍는지 나는 몰라가지고. 근데 무기 테크는 사실상 빨리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 뭐야, 암드 엔딩. 어쨌든 맛보기를 제대로 했네요. 게릴라 학교는 사실상 하사계급 나홀각이 돼야 쓸모가 있다. 그전에는 그냥 닌자 학교다. 스컴 2 인텀 커스터마이즈. 아, 시뿔.